주실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15 행사장을 찾아주신 내빈 그리고 외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행사 함께 진행하게 될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 날씨가 좀 부쩍 쌀쌀해졌죠. 하지만 지금이 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또 무언가 결실을 맺는 때이기도 하죠.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만큼 이 자리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글로벌 인재포럼은 교육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다양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지 정책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고 또 값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15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글로벌 인재 포럼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워 Famine, sluggish growth, racial and religious conflicts, and gender discrimination. The world is suffering at this moment. Korea saw the future in people and turned misery into hope. We wanted to share our valuable experience with countries facing the same challenges. And help them emulate our success in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Global HR Forum, a decade of history. Committed to global cooperation and prosperity. The forum took its first step a decade ago and has not stopped progressing since. World-renowned leaders have supported our cause and honored the forum with their presence. Speakers, 80 countries, 35,000 participants. Korea's only forum that brings together the World Bank, OECD, and UNESCO. Every year, the forum provided a platform for fruitful discussion on issues of global importance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m, making significant progress year after year. In a world where capital, technology, and people move freel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become a global task that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on. The Global HR Forum is at the forefront of the endeavor. Building on its decade of experience, the forum will strive to nurture creative talents and help provide globally competitive individuals. Prosperity of the entire humanity. It's possible if we work together. Hope lies in people, and people are the future.이렇게 지난 시간 걸어온 길을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또 더 큰 도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주최 기관장의 인사 말씀 그리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 모닝 레이디스 앤 젠틀맨, welcome to the Global HR Forum 2015. I'm co-host this forum, Kim Ki-woong, CEO of Korea Economic Daily. Okay, from now on, I will speak in Korean.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김기웅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국정을 이끄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고척통 전 싱가포르 총리님,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열도를 맞은 글로벌 인재 포럼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HR 관련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합니다. 인재 포럼은 세계 각국의 HR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상을 바꿀 인재를 찾는 방법, 그들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하는 글로벌 토론회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인재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국적이 60개국 이상이라는 사실만 봐도 이 포럼의 국제적인 위상과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영국과 호주의 10여 개 명문대학 총장단이 국가 단위로 참가해 독자적으로 세션을 이끄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인재 포럼이 10년 만에 세계적인 포럼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데는 한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 강국이란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변변한 천연 자원도 없고 축적된 자본도 없었던 탓에 주변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주변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변신할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교육과 인재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미디어인 저희 신문이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10년 전 글로벌 인재 포럼을 만든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라는 사실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가 공유하고 동시에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인재를 통해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조선, 철강, 건설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의 침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좋은 경제 성적을 내고 있는 일부 국가들도 안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 동력을 바로 교육과 인재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교육,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인재를 대거 육성해야만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의 주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설정했습니다. 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 Diverse Talent Changing Society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인재란 기존의 틀에 박힌 모범생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장점을 지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인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독려하고 응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다양한 인재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발전시켜 가다 보면 지금의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 올해 포럼의 키워드입니다. 변방의 작은 항구 도시였던 싱가포르가 다양한 인재의 힘 덕분에 아시아의 허브로 탈바꿈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잠시 뒤 고초통 전 총리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싱가포르의 대변신의 비결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올해 포럼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사의 전문가들이 세계은행과 OECD, 유네스코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도움을 받아 마련한 만큼 그 콘텐츠가 예년에 비해 훨씬 풍성하고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주제에 걸맞게 이번 포럼에는 국제기구, 정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명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모쪼록 전문가 여러분들이 인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저성장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각각의 세션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유익한 지식과 정보,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인재 포럼에서 제시된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젠다가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포럼 2015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님께서 개회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한 미래, 또 건강한 나라를 위한 해법,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행사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도착한 아주 따뜻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메시지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주년을 맞은 글로벌 인재 포럼 2015 개회를 축하합니다. 고촉동 전 싱가포르 총리님과 체드 에반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인류는 전염병과 자연재해, 저개발과 양극화와 같은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공존, 공용의 세기를 개척하는 강력한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에 발맞춰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강화,
인문학 진흥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지구촌을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인재 양성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포럼 2015 개회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의미, 그 개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축하와 또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개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축사는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날 글로벌 인재 포럼의 개막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신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석학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님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에 출범한 이 포럼은 지난 10년간 인적자원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해온 글로벌 인재 포럼이 앞으로 더욱 알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식 정보화의 진전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정책 수립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고촉동 전 싱가포르 총리님과 제프리 페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변변한 부존자원도 또 자본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 나라와 공유하면서 지구촌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은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인재 육성은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여러 방안들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리님께서는 국무 일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행사를 함께 하시지 못하고 행사장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사장을 찾아주신 총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